그 무릎 관절은 생각해 보니까 유독 날씨랑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. 맞아, 맞아. 예, 옛날에 할머니가 어디 쑤시면 그 비가 오려나 막 이러셨는데 그 비 오는 날을 귀신 그 짜라. 그래, 기상청이야, 기상청이야. 맞아. 나도 알아. 정말요? 셋째 낳고 나서는 약간 나 약후. 할머니예요. 기상청 됐어. 내일 비 와요, 안 와요? 내일 비 와요, 안 와요? 내일 비 와요, 안 와요? 내일 안 와. 참 예민해요, 우리 몸이랑. 네, 아니, 그뿐만이 아니에요. 쌀쌀해졌잖아요.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움츠러들으니까 맞아. 괜히 좀 더 쑤시는 것 같고 맞아. 그런 느낌도 듭니다. 맞아요, 확실하게 날씨가 추우면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찬바람이 불면은 무릎이 약간 막 콕콕 쑤시고 이런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. 도대체 왜 추운 겨울에 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? 이 무릎 관절이 추위를 잘 타요. 왜? 날씨에 예민합니다. 아까 이게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뭉치면서 관절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뻑뻑한 통증이 지속되잖아요.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추위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관절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. 아니 우리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. 추워졌죠. 진짜 지금부터 날씨 추워졌으니까 무릎 건강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맞습니다. 아프기 전에 미리 무릎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릎은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데요. 그 이유는 혈관이 없습니다. 아. 그래서 상처나면 우리가 피뜩지가 않고 새살이 돋는 피부 조직하고 달리 무릎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무릎이 병들기 전에 미리 무릎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.